순환 지역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14일 하루에만 14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로 제한된 가운데 천안시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천안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 13일 5명이 추가로 확진된 데 이어 14일에도 14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천안 지역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3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방역을 위해 충남도가 천안과 아산 지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했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지역의 풍선 효과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천안시가 유흥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실내 공연장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는 14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한 차례 이상 진행하고 있는 주기적인 진단검사도 유지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재대로 운영됩니다. 다만 천안시는 지역 내 확산 감염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상인들에게 밤 10시 이전 영업 중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아산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외에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